오 마이 갓. 가자. 아, 젠장아. 걔한테 어그로 끌려서 특성 못 바꿨어. 큰일 났다. 걔한테 어그로 끌려서 특성 못 바꿨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 자식아. 어그로 끌렸잖아. 왜 힐 든다고 난리 친 거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댕이의 비전 화살 꽂아준다. 조심해. 방댕이 비전 화살 꽂는다. 그래. 해라. 방댕이 꽂아준다. 핫! 낭비할 시간 없어. 미니언 생성까지 4초 남았습니다. 새벽엔 좀 마시간 친구들이 많군요. 원래라면 욕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걸 받아쳐주고 있구만. 새벽은 역시 위험해. 너 따윈 필요 없어. 미안해. 너희 따위들한텐 조심하라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리시나해. 리시나해렴. 주변 환경을 잘 파악. 우리 극살이자 2대2 맞짱 생각 노노해. 나 약해. 어? 이쪽이야. 후반을 알려줘. 가자. 나 사려야 됩니다. 연운 얼건 갑니다. 연운 얼건. 연운 얼건 특성까지 잘못 들어서 비스켓이야. 아 맛있겠다 비스켓. 밤에 먹으면 살찌는데. 공속 느린 거 봐. 혐오스럽다. 공격력다. 혐오스럽다. 너처럼 혐오스러워 게이야. 이 자식. 가자. 어? 안 죽어 미니언. 낭비할 시간 없어. 미니언이 안 죽어요. 야. 아우씨. 이쪽이야. 공속이 너무 느려. 알았어. 저희는 필요 없어. 좋았어 다리. 게이야 잘하고 있어. 내 데미지도 상상 이상이라는 걸 잊지마 게이야. 내가 알아서 하지. 오케이 굿. 내 데미지도 이상이야. 이렇게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핫! 내 데미지도 상상 이상이니까 기억하라고 게이야. 이쪽 길로. 어차피 약하니 게이득이. 어차피 약해도 게이득이죠. 어차피 약한데 연우사하면 더 이득이야. 어차피 약한데 연우사하면 더 이득이죠. 멍청한 트위치 녀석. 그 생각을 못하고 있을걸? 니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거야. 게이 조합이다. 위험해 보이는군. 나도 가지.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1조 게이야.
아, 나 비스켓인 거 알고 막 때리고 있어. 그거 잘 안 시킬 거야. 어, 집 가야 되는데. 연우사 와야 돼. 봐봐. 이쪽이야. 연우사 하고 싶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연우사 오고 싶어. 어금치 먹어. CS랑. 집에 가야지. 남길 시간 없어. 좋았어. 가자. 우린 약한데 연우까지 가면 가자. 상대방은 우리가 연우 가서 약할 거라 생각하지만 원래 약해. 멍청한 트위치. 이쪽 길로. 원래 약하지로. 주문령을 왜 오르냐고요? 알았어. 특성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지. 타워는 소중해. 명언이구만. 명언이야. 다이아 2입니다. 우린 안 싸울 건데 트위치 의심하고 있지? 와, 게이 딜보소. 좋았어, 게이야. 남길 시간 없어. 이분요, 바텀 조심해. 우리 매우 약해. 아니, 내가 약해. 저기 학살 중입니다. 조심해야 돼. 3점 말 다 빼고 왔습니다. 완전 무식하게 왔어. 계속 파밍하면 이득이죠. 어차피 빨리 밀고 왔어. 슈퍼 노딜 조합이다. 마도 좀 사와. 무서워. 조심하라고. 쥐가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고마운 것까지야. 오, 쉣. 게이드 인지 뺐다. 좋은데. 후방감이 이겼는데 젤리. 숄더. 어우, 숄더. 자, 내 냄새를 느껴라. 트위치가 더 약하네 나보다. 멍청한 트위치가. 아우! 이쪽이야. 아, 약해. 천천히 가자. 루트를 잘못 들었어. 깜빡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센 게 아니라 탈익이 매우 지존 셉니다. 너무 강해 탈익이.
아, 잔나 자식. 잔나가 딜교를 안 해가지고 다행이다.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적을 처치했어. 오케이, 노잼턴 친구. 적이 미쳐날 듯. 노잼턴. 문제 없음. 제압되었습니다. 오케이 굿. 살이면 이득이죠. 연운인데 개이득이야 지금. 멍청한 놈들. 자기들이 압박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너희들은 이득을 못 보는 거야. 큰 거 먹어라 개이야. 좋았어 이득. 좋았어 좋았어. 그래. 우리 엄청 잘 버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시 실력 문제라고. 집에 가자. 이거 먼저 삽니다. 좋았어. 와, 뜨거 없어. 야, 궁 쓸게. 야, 궁 쓸게. 낭비할 시간 없어. 없어. 좋았어. CS 75대 87. 큰 차이 없습니다. 스펠 더더라고, 게이드. 이 주물력 11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만화 문에 나왔고 팜이 은근히 잘 됐어. 아 까비. 이건 나오면 더 세죠.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군. 이쪽 길로. 여러분들 서포터 특성으로 원딜 한번 먹어보세요. 박살납니다. 멍청한 놈. 트위치가 은신할 건 알고 있었지. 멍청한 트위치 자식. 오케이 파밍. 잔나 멍청한 놈. 와드 내가 지휘했지. 메롱. 이러면 이득이지. 뭐야 이거. 까꿍 까꿍. 궁 간다. 잘 봐. 오케이 맞았어. 피 깎았어 제드. 후점 먹고 버티자. 여러분도 저 원딜 은근히 잘합니다. 좀 있으면 깜짝 놀랄걸? 농담 같다고요? 진짜야? 매섭죠? 매서운 무빙이야. 형들 안돼 안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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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드 온다 제드. 제드 온다. 제드 와. 제드 도망가자. 얼굴이 필요해 젤리야. 어시 생겼잖아 게이드. 어시 지도 따윈 필요 없어. 노린다 오면. 아, 타입 보여주면 안되지 친구. 아 나 보이잖아.
궁극기 노리려고 했는데 다 실력 문제라고. 이럴테면 괴랄하다고? 듣던 중 안 반가운 소리군.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한번 노려야죠 이거. 보다 좋았지? 에이야 도망가자 이제. 그래. 이게 바로 오다지. 제 별명이 오다기리즘거든요. 뮤직 스타트. 좋았어. 여기서 1200 갑니다.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그 일본 연예인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합니다. 오다 기리조라고 유명한 배우 있어요. 왜 그 손 아 그 배우가 유명하냐? 우리나라 선수와 같이 영화를 찍었기 때문이죠. 그 영화 이름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맨 처음에 찍고 전 AV 배우인 줄 알았어요. 좋았어. 그 영화 이름 뭐였지 여러분들?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장영이랑 찍었나? 발표하는데 잠나 솔직하게였는데 말이야. 잤나? 빨리 가서 죽을 걸. 빨리 가서 죽을 걸. 제드만 봤어. 미안해. 제드만 봤어. 제드만 있네. 둘 다 있었네. 빨리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리본 죽는다. 안돼 안돼. 아 타워에 바로 죽으려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두두두두두두. 웃기 쓰란다. 아이고 까비. 오케이 나이 잡았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잡았어. 끝. 끝. 아 얼굴 나오네. 왕세죠. 걱정마. 내 얼굴 믿어. 노래의 이름은 커먼 게롯입니다. 너무 강해요 쥐돌이. 너무 강한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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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만 나오면 돼. 얼굴 나왔고 오케이. 얼굴 나왔어. 미드 그냥 미 써봅니다. 제발. 제발 어실 먹고 싶었는데. 어실 못 먹었잖아, 제드 자식. How? 좋아서 우리 편. 올라간다. 나 가는 중이야. 나 가는 중이야, 친구들. 안 돼. 안 맞아. 와, 안 맞아. 이럴리야. 왜 이렇게 못 맞춰, 친구? 한 방에 안 맞네. 아빠 이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바해서 친구들 흥분하지 마. 여러분 남자는 키가 다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여성분들? 제 방에 있는 수많은 여성 팬분들 인정하시죠? 남자가 무슨 키가 납니까? 제드다. 하하. 내 비전이 좀 약간 한 틱이 부족했어. 한다 했는데. 어쨌든 치고 받으면 이득이죠. 자르바한테 낚였어. 자르바한테 낚였어. 이형 다섯 밀자 같이 밀자 개이형. 개이형 방어력만 있으면 주돌이 죽일 것 같다. 일단 제라스 봤죠. 난 컨트롤 쪄니까. 난 컨트롤 쪼니까 제라스 먼저 봐줘. 좋았어. 공황색 클리어. 위드 클리어 좋고요. 이래 세다 이래.
파괴했습니다. 작전상 후퇴다. 아, 깝깝깝이 완벽했는데 너도 노림수. 조심해. 물어봐라. 나왔죠? 라임 안 뜨면 됩니다. 좋았어, 일리야, 가자. 저도 돼, 저도 돼. 이거 몇 스택이야? 2스택일걸? 3스택이네. 빡게. 바텀 오는데 이것들. 저리가 이거 됐더라. 파밍 파밍. 좋았어. 바텀을 더 밀고 싶지만 제드가 나를 노릴 것 같아. 딱 뻔한 노림수지. 제드한테 안 사다가 각인데. 레드의 얼굴이면 지옥이죠? 데미지. 내가 알아서 하지. 한타력은 안 밀립니다. 주물력 41이야. 왜 이렇게 높아? 광희검 있다 해도. 유티즈입니다. 서포터 특성이에요. 간지나죠? 다리가 너무 안 좋다. 왜 이렇게 아깝냐? 좋았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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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헤이야. 라이만 나오면 딜 엄청 나옵니다. 지금도 딜 괜찮게 나와요. 망쳐 젤리야. 좋았어 좋았어. 모랑 가야 됩니다. 모랑 파이팅 해줘야 돼요. 모랑 나가지고 생각보다 매우 베리 강력하다고. 안 가자 했는데 죽었어.
둘 다 좋아요. 탈이 가갑이야. 누가 배차고 탈이. 죄송합니다. 너무 앞비전 때리면서 카이팅하면서 사람만 죽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깨네. 생각보다 센데? 괜찮아. 이 레이건 나쁘지 않아. 데프트 댄주. 지성 지성. 아, 룬 이름이 데프트라서 데프트인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다. 천몰락이라뇨. 사코템이라고. 야, 자리가 안 좋은데. 공황새. 뭐야, 벌써 죽었네. 오케이, EQ 지원 도왔어. 지원 좋았죠. EQ 지원 어시스트 생기면서. 방어력도 세고 공격력도 세. 요 청법 첫법보다 드디어. 안 좋아, 안 좋아. 트위치가 너무 강해. 왜 이렇게 안 맞냐, 젤리야?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나 망했는데. 쟤도 온다. 살았다, 운 좋게. 럭키짱, 젤리. 잘했어. 라이커스. 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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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머리 꺼져 제드야. 하하 형 왜 그래. 이때 못 이겨. 내가 있어. 내가 있다고 친구. 1대1 하지마. 여기까지 먹고 갑니다. 볼랩은 소중하니까요. 좋았어. 집에 가자. 하 이거 언제 나오냐 뭐랑. 정글로 배려요?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작은 골렘만 쏙 빼먹는데 매너 있게 싹 처리해주잖아. 참 매너 있죠. 전부 다 먹고 있어 일부러. 정글을 위해서 말이지. 아이고 아이고. 어 미안. 미지하려고. 미안해요. 리본 빡쳤어. 미안해. 아 리본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리본 그런 거 아니야. 진정해. 컴다운 컴다운.
이렇게 잘 피하냐 저거. 그렇지. 트위치 잘 피하네. Q는 아까 전에 다 맞았어요. 한타 한 달에 박살 나죠. 아 꺼져 저거. 와 이 탈이가 아니라 뭐야 이거 이렐리아. 나 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렐리아. 아 죽었다. 이게 너무 세. 이렐리 그냥 저 찍으면서 들이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리본 살긴 했는데 리본도 죽겠죠 이렐리한테. 아, 이렐리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저기 미천알 뜨고 있습니다. 우리 후방에서 내가 지원해줄게. 울지 말고 빼면서 싸우자. 이렐리 너무 셉니다. 이렐리야 아 이렐리야 너무 세. 이렐리야 저 어떻게 하지? 빨리 모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렐리야 왜 이렇게 센 거야? 좋았어! 신은 존재합니다! 좋았어, 맞았다. 따끔하지, 자식아. 따끔따끔할 거야. 내 정조준 일격은 빗나가진 않거든. 아, 이래리다! 이래리하다! 방템을 더 가야 되나? 너무 센데 이래? 왜 이렇게 세? 파밍 해주고 죽겠다 이거 조심해. 제드 노궁인데 용젠이다. 아니 미친 어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이래 좀 어떻게 해봐 이래 이래. 이래한테 살 수가 엉. 이래랄리 이래리한테 살 수가 없어요. 뭔 짓을 해도.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해. 뭐랑 나왔다. 잔나 그래도 많이 때려놨죠. 잔나가 지원 못 오게. 야. 내용만 좀 봐라. 좋았어. 다음 템 뭐 갈까? 벤시? 아니면은 수호투사 가는 게 낫겠죠? 아니, 안 좋아 보이는데? 탈익이라서 괜찮겠다. 하기 몸 좀 탈익형 좋은데 제주스톤 잘 떴고. 따라라 봉황새! 경로 오케이 맞았어. 근데 제드가 안 죽는다. 이렐리아 너무 세. 이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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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이렐 왜 이렇게 세냐 저거. 이렐리아 너무 센데? 무라 킨 겁니다.
조심하라고. 모르게 쎄 저거. 스위치 공부했다 이들. 죽을 뻔했어. 아, 또 올 텐데 트위치 한번 더. 뻔하죠 인신에서 한번 더 노리는 거.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방. 트위치 안 보여. 아 이렇게 먹어야 된다니 빌어먹을. 트위치 어딨어? 트위치 어딨어? 또 먹어야지. 빠르게 물 하나 키고 레드 먹고 도망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 도망가 이제 빨리 치고. 도망가. 쫄보가 아니라 여기서 죽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쌍욕을 먹어 그냥 말 그대로. 방어력 높다. 방어력 185입니다. 타링 옆에 가면 200 넘어. 타링 옆에 가면 방어력 최소 200 넘죠? 싸면 안 돼. 여기서 최적의 템은 그냥 이거 같아요. 수호 천사 제드 같은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이렐리아랑 한번 사랑. 이렐리아 17킬이야? 아 저 괴물 자식 어떻게 없애지? 완전 괴물이네. 제드도 세긴 센데.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조심하라고. 바로만 들어갔어. 어디로 들어갔어 이 자식. 잡았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잘 도망가 이렐리아. 여기 CC기 너무 빨리 푼다 이렐리아. 디온다 얘네. 그치 없고 공격이 좀 낮아요. 특성 때문에 약간 낮아. 저것도 없어요. 뭐야 위험한 게임도 없어. 미드 미드 안돼. 멍청한 이엘리아 자식. 아이 뭔 디빌이야 이거. 아니 이렐리아 저거 뭐하는 놈이야. 리브 트리플킬 좋았어. 아토 좋았어. 우리 편이 다 죽였네. 이렐리아 제가 못 오게 했거든요. 비전한테 생기면서 우리 편에게 접근 못하게 했지. 이게 접근 못하게 했어. 잘했지. 이렐 아예 붙지도 못하는 거 봤어? 게임 끝났다. 나이스 쓰면 게임 끝인데. 될라나?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부셔버려. 핫핫핫핫 핫. 아주 깔끔. 상대방도 충분히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군요. 비록 내가 서포트 특성을 들어도 이 정도는 기본이죠. 깔끔해.